한번 붙여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령이 얼굴에 직접 붙여볼게요. 아령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여기를 잘라볼게요. 근데 이게 너무 커. 아령은 얼굴이 조그매. 여기 나처럼 얼굴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칼집을 하나 더 내주셨다고. 이것도 자르라고. 짠! 짠! 자, 그러면 발라볼게요. 여기도 짠! 얼굴에 붙일 시간이야. 붙인다. 슉! 오! 오! 벌써부터 이 뽀글뽀글한 소리가 들려요. 이렇게 탄산이 막 했어요. 턱에도 들리나? 여러분도 얼굴이 조그마시면 목에도 붙일 수 있어요. 난 나비 부인이다. 조금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마사지를 해줘야 되거든요. 아직까지는 따가운 그런 느낌은 없고요. 처음에 이렇게 딱 붙였을 때 탄산이 펄펄펄펄 퍼지는 그런 느낌 정도만 있었어요.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픈 글귀를 봤어요. 피부가 쩍쩍 건조한 겨울 그냥 크림으로 해결돼? 그냥 크림으로 해결된다면 당신은 아직 어리다는 증거! 난 그냥 크림으로 해결이 안 돼. 그냥 크림으로 해결 안 된다면 당신은 지금 피부 손상 중이래요. 와, 이렇게 와닿을 수가. 나비존이 밝아지면 피부 나이 다운. 그래, 여기가 밝아지면 피부 나이가 다운되는 거 맞죠? 이건 정말 팩트 폭력이었어. 그래, 탄산에 톡톡 쏘는 성질로 인해 따가움을 느낄 수 있대요. 이거는 피부에 적당한 자극이 피부 순환을 돕고 얼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서 피부 근육 탄력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약간 따끔따끔했던 게 정상이었네요. 탄산에 톡톡 쏘는 성질로 인해서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.